구마모토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이곳에서 하루를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소 캠핑장에 있을 때 엔진오일을 확인해 봤었고 또 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 도시에 있을 때 엔진오일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아쿠 호텔은 어제랑 똑같이 36달러 42,000원에 결제를 하고 하루를 더 묵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침을 먹으러 밖으로 나왔는데 어제 보았던 오토바이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어제 갔었던 라멘집, 그 옆에 한국의 김밥천국이라고 불리는 요시노야에 갔습니다. 메뉴가 상당히 다양했는데 저는 550엔의 스페셜 아침 정식을 시켰습니다. 날계란이 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먹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왠지 낫또랑 섞어서 먹는 걸 본 것 같아서 낫또랑 섞었습니다. 섞으면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낫또 계란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프라이팬에다가 빈대떡처럼 부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느끼해서 간장을 쳐서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곳은 마루미와교라고 써있는 오토바이 판매점입니다. 위치는 아크호텔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약은 따로 하지 않고 무작정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수리센터가 나타났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가는 거라 가서 엔진오일을 교체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저씨는 제 스쿠터를 처음 보셨고 제가 엔진오일 넣는 곳을 알고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있던 기름을 받아냈습니다. 일본어랑 영어를 콩글리시로 섞어가면서 아저씨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는 폐 엔진 오일을 햇볕에 비추며 반짝이는 게 없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쭈그려 앉아있자 사모님으로 보이는 분이 의자를 갖다 주셨습니다. 새로운 엔진 오일은 옆에 드럼통에서 꺼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통으로 된 엔진오일 제품을 넣었었는데 이곳은 드럼통에서 엔진오일을 덜어내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엔진 오일을 교체했습니다. 제 스쿠터의 경보기를 직접 설치했는데 제 경보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쉽게 휘어진 손잡이도 보여드렸습니다. 가지시는 뒤에 침대를 구경하셨습니다. 가게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아마도 이분의 아버지의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꽤 오랜 시간 운영이 된 가게로 보였습니다. 엔진오일 교체 가격은 1000엔, 지금 환율로 18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만원에 갈았었는데 일본이 한국보다 저렴했습니다. 무사히 엔진오일 교체를 마쳤습니다. 호텔로 돌아오고 난 후 구마모토성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마모토성은 아크 호텔에서 걸어서 6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구마모토성은 지진으로 인해 곳곳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구마모토 성도 지진으로 인해서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후 동네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어제 봤던 신발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또 영상 백업을 하면서 맥주를 마셨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구마모토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다음날 규슈를 떠나 또 다른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